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것 같은데, 한 근은 마이너스 1이랑 0, 그 다음에 1,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에 있고, 그 다음에 1이랑 2 사이에 있는데, A의 부호를 모르겠죠.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될지, 엎어서 그려야 될지를 모르겠는데, 근데 여기 보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2라 그럽니다. 여기 Y축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, 이 정도를 지나는 거죠. 얘를 지나면서 엎어진 그림은 존재 안 하니까, 이런 A가 양수인 그림밖에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래서 fx는 일단 이 식을 fx라고 보고요. fx는 요 정도 생겼겠네.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는 위쪽, 0에서는 아래쪽, 1에서는 아래쪽, 2에서는 위쪽. 이네 가지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f의 마이너스 1은,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a는 양수다라는 조건, 얘는 기억을 하고, f의 마이너스 1은 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의 4 마이너스의 2. 얘는 0보다 4이니까 커요. 이렇게 되죠. 그러면 a 더하기 3. 에이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는 안 적겠습니다. 요 양수 조건이기 때문에 2보다 크다만 적을게요. 그래서 에이는 2보다 커요. 이렇게. 첫 번째 조건. 두 번째, F0는 저기 있으니까 F0는 마이너스 2라고 있고 얘는 0보다 작은 거 아니까 얘는 성립. 그 다음에 F의 1은, 자, 1 대입하면 A. 마이너스의 a 제곱에 마이너스의 4 마이너스의 2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a 4 마이너스 플러스 2. f1은 0보다 작아야 되죠. 마이너스 곱합시다. 그럼 a 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보다 커요. 인수분해하면, 인수분해를 옆으로 갑시다. a-2 0보다 커요. 마이너스 곱했으니까.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안 적겠습니다. a가 0보다 큰거 알고 있으니까. 그럼 얘는 2보다 크다면 적으면 되죠. 그럼 a는 2보다 커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f의 2는 4a 마이너스 2에 a 제곱 마이너스의 4 마이너스의 2가 0보다 커요.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6. 마이너스 1을 나누면 a 제곱에 마이너스 2 a에 마이너스의 3은 0보다 작아요. 그 다음에 a 마이너스의 3 a 더하기 1 0보다 작아요. 마이너스 1에서부터 a가 3인데 양수니까 얘는 의미 없죠. 0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, 1, 2, 3, 4 조건에서 공통이 2랑 3, 4이죠. 그렇다면 전체 1, 2, 3, 4에서 알게 된 답은 2에서부터 a는 3, 4이죠.